이게 제일 기억에 남는 진짜 아침에 누가 밥을 먹지? 그치? 조식이 최고야, 내가 왔을 때는 진짜. 이게 조식이나 그렇게 비싼, 비싼 재료가 막 그득그득 있었던 건 아닌데, 딱 잘해놨어. 있을 것만 딱 있게. 밥 하나, 뭐 면 하나, 그쵸? 계란, 소시지. 그냥 뭐 볶음밥, 볶음 누들 매일 저거로 바꿔주니까 어 기분 좋아 안 물리고 오늘은 찜닭 같은 거 나왔잖아 그것도 오렌지 맛이 나? 맛있겠다 우리나라 찜닭 맛 아니고 된장국도 한번 나왔어 된장국이 한번 나왔어 지우가 밥을 두 그릇 좋아했어 그릇 빨라 그냥 뭐 기본적으로 있을 거 다 있어요. 저 튀김 치킨은 매일 나오거든? 이거 맛있어. 포테토. 맞네. 베이크빈은 어떻게 먹어야 될지 모르겠어. 빵에다가 찍어 먹는 거야? 그냥 먹던데. 그냥 스프처럼 먹지도 않아. 그냥 접시에다가 이렇게 한 켠에다가 이렇게 조금 해가지고. 어제가 또 살짝. 나 이거 맛있었어. 너무 맛있어. 이거 진짜 비싼 소리구나. 한국에서. 요거트 맛있어. 요거트도 맛있어. 요거트 지우가, 아니 근데 밥을 먹이고 저거 줘야지. 저거부터 주니까 이거. 단 거를 먼저 먹잖아. 짠 거를 먼저 먹여야지. 여기 계신 분들이 이 옷을 자유롭게 입으셔서 부러워. 어, 오늘은 근데 제가 산 것 같아요. 봐봐. 진짜, 진짜 예쁜 것 같아. 나 그러니까 오믈렛 한 번도 안 먹었네? 그래, 너 오믈렛 내일 먹어봐. 오믈렛도 되고, 에그 밴. 오믈렛도 되네? 어, 맞아, 맞아. 이게, 많이 다니고 계신 분들이 해주는 거 아니까 먹는데, 우리는 몰라가지고. 여기, 누들은 두 가지 종류가 있는데, 그냥 우리가 일반적인 쌀국수 같은 거는 뒤에 있어. 근데 이거는 일반적인 국수가 아니야. 나 밥인 줄 알았어. 닭가슴살 긴 거. 인남매. 근데 이게 무슨 항아리? 어, 항아리 저 안에 생선 스프가 들어있어. 저걸 끼얹어서 먹는 거지, 국수에다가. 맛있어? 안 먹었나? 안 먹어. 근데 일반 국수는 저 뒤에 있고 저게 지금 일반 국수 그 양념이야. 근데 무슨 뭐 톡 뭐 파인애플 뭐 어 그게 오믈렛 or everything 고명이야 어 고명이야 그 어, 생선 국수 고명이야 저기는 우리 그림자가 들어오는 거 아무도 안 하고 방법이야 올 때마다 누구야 아 누구리 있네 이게 일반 국수 봐봐 이거 있는 자리에 뒤편 일하는 자리 저기 사람한테 서 있어. 나는 국물만 주는 줄 알았는데 뭐 국수가 있으니까 이 앞에 그게 아니었어. 그 국수도 그냥 내가 갖고 왔으니까 그냥 섞어 먹는다고 섞어 먹는 거야. 맛있어 먹어. 맛있었어. 국수 종류도 달라. 무슨 옆에 무슨 생선 있어. 그냥 내가 조립해서 먹으니까 맛이 없을 수는 없다. 그냥 빵 소시지 내가 조립해서 조식 웬만하면 해 먹으니까. 나도 잘 나겠어. 아줌마로서 아침에 저렇게. 누가 나의 밥을 우리의 가족 밥을 챙겨준다는 게 꿈만 같아. 한국에서도 뭐 비싼 아파트는 조식 주는 데 있대네. 어. 진짜. 계란이 왔어요. 계란을 먹어. 지성님의 옷을 열심히 먹네. 지우는 스토리텔링 엄청 해야 된다. 여기 공주님들의 왕국이고 이거 오렌지 주스는 공주님들만 마실 수 있대. 그러면 마실래? 그런 식으로 뭔가 이야기를 만들어줘야 저거. 우리 지성이 또 피부가 좀 까만 편이다. 나가야 가서 그래. 그리고 아, 커피는 호텔 가시면 꼭 그치 아이스 아메리카노 만들어주시니까 만들어주시니까 만들어달라고 꼭 저 기계에만 있는 뜨거운 거 마시지 말고 시원하신 거 드시면 좋겠어요
근데 막 외국인들이 그러니까 태국 분들이 막 안에 내 나도 먹어보고 싶은데 이름을 모르는 인력도 되지도 않아. 여행은 먹는 게 다지 뭐. 아, 나 없을 때 저 없을 때 제일 비싼 스테이크를 혼자 시켜 먹었더라고요. 맛있었어. 근데 우리나라는 진짜 말도 7만원, 10만원도 넘을걸? 저렇게 스테이크 호텔에서 먹으려면? 근데 여기는 태국이고 리조트니까 얼마 때에 먹을 수 있지? 2만원? 2만원 초반대로? 쟤는 김이랑 김치면 밥 엄청 많이 먹어. 한국 쌀을 못했구나. 맛있었나봐? 엄청 밥 잘 먹었어. 고맙게. 아유, 고생했네. 제 영상은 제가 편집을 하도 오래 걸려가지고 아직 못 올렸는데, 제가 빡통 시내로 자율시간을 나갔어요. 3시간 반. 지우도 김에다가 밥만 싸주면 그냥 먹는다? 내가 김치도 줄까? 그러면 김치 넣으면 더 맛있겠다. 밥 많이 준다. 40바트? 40바트. 밥 많이 줘. 양 많아. 아유, 옷도 다 헐벗고 있네. 와, 김치 옛날에는 크면 화냈다? 큰지를 몰라, 지금. 지가 모르는 거 같아요. 기대 없이 시켜. 맛있었어. 왜? 전문점 아니라서? 왠지 맛이 없을 것 같았어. 맛있더라고. 타이 소스야? 아니면 그냥 사양 소스? 김치 저렇게 큰 거? 네, 좀 작은 게 작은데 너보다 훨씬 큰 거죠, 내가. 큰 거 줘야겠지. 큰 거 줘야겠더라고, 지금. 오빠 맨날 우리 대부분 일반 사람들이 막 아웃백 가면 스테이크 하나씩 못 먹잖아. 저거는 그냥 맛보는 용이고 뭐 파스타랑 샐러드잖아. 근데 오빠 오면 이날 행복했겠네. 혼자 다 먹었어. 저런 접시가 먹방 접시인가 보다. 되게 커 보이잖아. 얇게 깐다고 생각해봐. 라볶이 같은 거. 아, 이건 나 혼자 갔는데? 혼자 가니까 더 예쁘게 잘 찍는 거. 마음이 좋았나 봐. 저건 뭐야? 저런 게 있었어? 조형물? 응. 더 위로 올라가면? 느낌이 좋아. 석양이 물 위로 떨어져야 되는데 저기 어디 산 위로 떨어져가지고 물 위로 떨어진 느낌인데. 근데 푸켓은 진짜 너무 바통은 너무 비싸더라. 음료도 막 150바트? 해변에서 파라솔 들으면 200바트? 내가 봤을 때 파라솔보다는 그런 거 팔아서 돈 그런 거. 이쁘네. 바통 비칩니다, 여러분. 지성이 너무 지겨요. 아, 여긴, 아, 바통 비치가 저녁 6시면 여러분들 가요. 거의. 그래서 이제 지금 시간이, 이미 6시가 지났네. 일전에 영상에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자유시간 서로 갖기로 했잖아요. 그래서 지금 저 혼자 원래는 내일 제가 나오려고 했는데 5시 이날 잘 나갔어. 이날 아니었어. 못 나갔어. 그냥 저녁에 푸켓을 조금 정확한 말 하면 저녁에 바통 저녁에 바통을 좀 보고 싶어가지고 나왔습니다. 다들 석양 보고 해변에 이렇게 앉아있고 그런다. 너무 예쁜 것 같아. 색이 너무 예쁘다. 다음 숙소는 바다가 가깝대. 떨어진 서양을 회사 잡지는 가서 이러면 이제 내가 까맣게 나와. 김밥 사갈까? 김밥 사야 되나? 아, 너무 예쁘지 않아요? 너무 예쁜 것 같아. 뭔가 6시쯤 되니까 해변을 좀 즐겨봐야겠습니다. 진짜 포개팅이 같은 거 쫓아내지도 않지. 화장실 찾아야 될 것 같아요. 자기 일이 끝난 거지.
호객행위 일이 끝난 거야. 호객행위가 자기 직업인데. 뭔가 낮에 왔을 때는 호객행위인데 진짜 심하고 그랬는데 이게 저녁 되니까 뭔가 좀 한가로워졌어. 그 정도 마음에 들어 진짜 괜찮다. 그래서 내가 이제 깜깜해지겠죠? 내일 한번 뭐 투어를 계속 하래. 아, 특강 스킬을 다 올리느라고 엄청 고생들 하시는구나. 노래 듣고 왔어. 이게 보여라. 아, 공연하는 거야? 어. 공연이 아니고 경찰서 앞에 있어. 아. 그 앞에 뭐해? 아, 다 왔다. 어제. 네. 어제. 왔던 데까지 막 걸어왔어요. 금방이네. 지금 수업하는 거야, 요가 수업? 무슨 금방? 뭔가 진전 장면이 펼쳐지고 학생들이 하는 거 아니야? 아니야, 그냥 남자도 있고 여자들이 부분이긴 한데 남자도 이제 학생이 끝난 거 공연처럼 킥박스를 놓고 하는 거야? 아니야, 자기들끼리 연습한 거야? 물에 들어가는 장면을 사경이 물에 들어가는 거를 찍어야 되는 거 아시겠지? 이렇게 숨쉬면서 형 중박댄스 다이어트 하고 싶어. 옛날부터 멤버였지. 옛날 뭐해? 사원 못 치지. 저기 특히 남자분이 대기인 것 같아요. 영으로도 하니까 좀 힘들 것 같아. 그래도 이게 튼치 않아. 이게 짧아 먹자. 뭔가 진짜 유행하는 거 파머시에서 뭐 살기 있어가지고 우선 약국에 먼저 들려야겠어. 와, 여기 방 있는 아래로. 아주 뜨거운 곳이. 한번 지나갔는데, 난 이들 뒤에 있다. 아, 뭔가 사람들이 꽉 차있다. 너무 잘있다. 가족들끼리도 그냥. 우리가 제일 좋을 때 들어갈 때. 솔직히. 그럼 파머시에 갑시다. 밥 먹으러 왔는데, 넘버식스라고 유명한 식당이 있는데 그 식당 바로 옆. 그래서 이날 못 먹어서 다음날 그 다음날인가 먹었잖아. 소스. 아, 뭐 바질 치킨 뽁뽁으로 해서 저게 제일 기분. 돼지고기. 예쁘게 담으셨다. 커리야, 커리죠. 커리가 다. 넘버식스는 사람이 꽉 차 있는데 여기는 몇 명 없잖아. 그래서 그냥 앉았어. 난 솔직히 넘버식스도 먹었잖아. 근데 넘버식스보다 여유 난 거 먹었던 거야. 엄청 매웠어. 넘버식스 왼쪽 오른쪽? 왼쪽. 엄청 매워? 내가 저거 총알 오징어 뒤에는 뭐야? 밀가루 좀 저 소스. 아, 총알 오징어 큰데? 커. 근데 저거를 차콜로 이제 숯불로 구워가지고 내왔어. 저게 되게 맛있더라고. 숯불 향이 나니까. 숯불 향도 나고 약간 살짝 탄데는 탄 맛도 나고 쫄깃쫄깃하고 음료를 뜯는 거 아니야? 음료를 뜯는 거
그 밥이 나와. 친구 되게 조용하다 맛있죠. 어. 남김판. 한 눈물에. 또 언니가 좀 항상 저러지. 비가 오면 뒤져서 따라와. 아 비가 왔어. 나 얼른 들어오는 거. 어 비가 와서 비가 와서 막 그런 느낌. 꼭 비 안 와. 나 한 번도 안 봤어. 지금 막 빡소리 나지. 이 빗소리야. 비 갑자기 막. 여기 갔다 왔어. 여기 갔다 왔어. 비 계속 계속 기다렸어. 그때 이제 막 한국어 끝까지 걸어가가지고 물고리 말이 아니야. 힘들어가지고 우리나라 시골 먹는 거 식당이야. 진짜 주문 받는 분이 아닌가? 메이드 부위 같은 맛이 있어. 아, 이거 밤에. 밤에도 막 언니들이 막 이러면서 같이 가는데. 아니, 낮에도 밤에 못 보는 거 같아. 그러면 이 라이브 음악 소리가 좋죠. 여기는 이제 제가 마사지 받으러 왔어요. 너무 좋았어. 아니 저는 지금 와이프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뒤꿈치가 굉장히 힘들어요. 뒤꿈치가. 근데 이제 이거 스크럽을 했는데 이렇게 이제 발 뒤에 밀어주고 그리고 이제 나온 거야. 나와서 집에 가려고 하는데 정신으로 나와가지고 정신으로까지 돌아왔어? 밤에 화려한 거 좋아. 하나도 촬영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눈 뜨면 뜨면 열리면 열렸지. 저는 느낌이 완전 낯선 느낌. 문제가 없네. 완전 망했어. 조금 정말 쉽지 않구나. 얘네 이 사람들 정말 쉽지 않겠구나. 만약에 정신으로에서 기념품 사러 갔다가 다 다쳐서 놀라시면 일로 돌아서 빅시마트 가시면 거기에 그냥 웬만한 태국 기념품을 다 파니까 여기 나라야. 그래서 내가 음료수가 먹고 싶어가지고 여기에 근처에서 여기 안에서 저 집에서 음료수 여기서 좀 먹고 왔어. 여기서 굳이 여기서 식사하시는 분들도 계시더라. 집에 가까운 거지. 나라야 미션 5 여자분들 조금 좋아하는데 돈 닫아가지고 좀 그렇다. 너가 패션 브로치 시켰어? 패션 브로치 스무 쉐이크. 저좀 우리 알갔다. 지금 알갔대. 태국분들 직장 사시는 손 놀리는 과일이 맛있으니까 그거는. 그리고 단 걸 좀 넣는 것 같은데? 아, 단 걸 넣어. 그래도 맛이 너무 없는데 단 걸 아무리 넣어도 그렇잖아. 그치. 뭐 이상한 냄새 나는데. 어떻게 저렇게 가운데 싸우는 거야?
이상하지 않아서 멈추게 되시죠. 여기까지. 재밌게 놀았네. 맞습니다. 내가 그냥 이렇게 생각했어. 나는 그 박나라 오다에서 술을 꼭 먹어보고 싶었어. 아, 맥주 한잔 해. 맥주 한잔 하고 싶었는데 그 여성분들이 마치 장벽 같아. 그거 못 넘기는 거야 내가. 오히려 방해를 해. 내가 못 들어가겠어. 그 사람들이 부담스러워서. 꼭 만약에 내가 들어가면 꼭 여자 한 분을 옆에다 앉히고 먹어야 될 것 같고 난 싫은데. 분위기가 완전. 그게 사람이 지금 관광객이 적어가지고 더 그런 것 같아. 옛날에 관광객들 많았을 때는. 그러니까 지금 어떤 상황이냐면은 거기에 종사를 하시는 분들보다 관광객들이 더 적어. 그러니까 직원이 더 그분들이 많아. 직원들이 더 많아. 그러니까 그분들이 아주 케어를 엄청 해주려고 하는 거죠. 뭐랄까 아주 독이 올랐어. 나한테 와라. 독이 올라서 한번 딱 잡으면은 이거 내 이빨이 부러지는 한이 있어도 이 사람을 뜯어먹겠다. 나는 그게 너무 느껴지는 거야. 내가 그 상황에서. 그래서 내가 박나노들을 약간 해 떴을 때 한번 지나가고 밥 먹고 돌아왔고 마사지 받고 다시 집에 가면서 한 번 더 박나노를 걸었잖아. 세 번을 걸었는데 세 번 다 내가 실패했어. 세 번 다. 박나노도 심하고 마사지도 엄청 심하잖아. 마사지도 심해. 엄청 잘생긴 백인 오빠가 지나가는 거야. 근데 그 약간 그 마사지에서 엄청 타이트한 거 입으시고 입술 빨간 여자분들이 막 이렇게 백인 오빠 막 도망가는 거야. 이러면서 막 도망가. 그러니까 나도 왜 그냥 로드샵에 있는 아무나 좀 저렴한 데 들어갈 수도 있었는데 왜 그렇게 고급스럽게 들어갔냐. 고급스러운데 그분들을 넘어설 수가 없다니까. 그분들이 독이 올라가지고 무서워 너무. 이것도 이렇게 안 하잖아 막. 이러면서 무서워지겠어. 그런데 커플들끼리도 들어가서 마사지 잘 하시고 그러더라고. 그러니까 우리가 얘기하고 싶은 거기가 이상한 데여서 내가 못 들어간 게 아니라 그냥 우리는 한국에서 살다 한국은 그런 게 전혀 없으니까 다 약간 조금 여자분들이 그렇게 막 이런 스타일 아니잖아 다. 그래서 이제 좀 당황한 거지. 부담스러웠어. 부담스럽고 무서웠어요. 무섭더라고 그렇게. 근데 진짜 짧지 않아? 잘 시간? 나는 시간 너무 아까운 거야. 아니 나는 너무 너한테 미안했어. 정신 차리니까 시간이 너무 늦은 거. 아 그래? 근데 나도 그렇게 나가지 않았나? 나도 한 4시간? 오빠 생각보다 좀, 나는 오빠 성격을 알기 때문에 오늘 들어는 몰라. 이러면서 노는 걸 좋아하니까 내가 오늘 들어는 10시 이전에 연락을 하려나 이러면서 또 너무 막 일찍 연락하면 되게 막 닥달한 와이프 같잖아. 아무튼 내가 나의 총평은 내가 여행을 하고 나의 총평은 이거였어. 영어 공부 언제 할래? 아니 영어 공부를 못하니까 엄청 나한테 호의적으로 다가오시는 분이 있어가지고 재밌게 대화를 하려고 그러면은 내가 내 마음은 저 사람이 너무 고맙고 친해지고 싶고 나도 친해지고 싶은데 막 내 마음과는 다르게 도망가야 되는데 자신이 싫은 거지. 등신 같아. 리조트에서도 차 탔는데 되게 뭐 노부부가 말 걸거나 아니면 뭐 커플인데 뭐 애기들이 있으니까 무조건 좋게 봐주시고 그쵸, 말도 많이 걸어주시고 그러는데 우리가 그리고 한국 영화 요즘에 한국이 난리니까 무슨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못 알아듣고 좀 못 알아듣고 내가 못 알아들으니까 그냥 아 오케이 예스 이 말만 하니까 느낌이 오지. 아 얘네 못 알아듣는구나 하고 더 이상 말 안 하는 거 자기도 재미가 없잖아. 아무튼 좀 그런 피해가 있었습니다. 한국 가면 영어 공부 꼭 해야겠어요. 뭐 언제까지 이렇게 영어 공부 해야겠어요 이 말로 언제까지 하는 거야. 내가 우리 엄마한테 얘기하잖아 그러면 나 지금 20년째 너 지금 20년째 공부하는데 왜 영어 못하냐고 그러잖아. 할 말이 없지. 우리 엄마가 영어에 대해서 쓴돈이 많으니까. 여러분 모두 영어 공부합시다. 좋은 밤 되세요. 할로 베리 헝그리 코미.